서울시의회가 제189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을 처리했습니다. 상주시는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기간이 자녀당 1년씩 더 늘어났고 둘째 자녀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첫째 자녀가 상주시 주민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. 또 상주시는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도시국을 신설해 삼국체제로 행정기구를 개편했습니다. 불신임한 가결로 공석유된 부의장과 의회 운영위원장은 해당 의원들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고 선출하기로 했습니다.